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다공성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뿌염을 해왔던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올수록 네,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라틴 A로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좀 더 네, 부스스한 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피카의 클리닉을 가지고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피카의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개념의 클리닉 제품인데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어요. 자, 제가 느낌을 좀 알고 싶어서 또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도포를 했어요. 지금 막 도포를 했는데 10분 뒤에 볼 건데 자,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대로 그냥 살포시 눌러볼게요. 자, 손상 있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10분 있다가 또 이제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네, 끝에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10분 뒤에 한번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10분 경과했거든요. 자, 약간 색깔이 또 틀려졌죠. 느낌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10분 경과됐어요. 아까 이 부분에 제가 끝부분을 볼까요? 네, 조금 텐션이 생겼죠. 네,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도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윤기도 많이 나고 좋아요. 네. 자, 텐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분 경과거든요. 네, 또 20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이 자, 경과했어요. 그냥 자연 방치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당겨볼게요. 자, 어때요? 네, 흠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 네, 좋습니다. 통통하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뭔가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35분 경과했거든요. 이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또 같은 위치에서 해볼게요. 이제 막 틀어지네요. 그죠? 네. 자, 끝에까지 왔을 때 네. 아까는 빗질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텐션 힘이 많이 생겼어요.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손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힘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틀어지죠? 자,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건조하고요.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예열을 한번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가까이 와서 윤기 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도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지금 도포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네. 많이 차이가 지죠. 그러니까 다 녹아서 끊어져서 없어요. 네,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없는 모발인데 한번 예, 저희 K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쿠아프로틴 A 10분 방치해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서 지금 KM으로 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발 자체는 녹진녹진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노글노글해요. 누글누글해요. 그냥 네. 녹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끊어져 버렸죠? 네. 여기에 저희가 지금 KM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한번 느껴 보고 싶어서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M으로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노글노글해요. 그냥 노글노글. 마른 상태에서도 보면 이렇게 뜯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또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5분 방치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KM을 도포했어요. 근데 맨손으로 제가 지금 도포를 해봤는데 자극은 없어요. 아무 느낌이. 그러면서 도포하면서 굉장한 다공성 모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음 이게 그 KM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자, 제가 10분, 그러니까 총 타임은 제가 35분을 볼 건데요. 그 중에 10분이 경관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분에, 그 다음에 35분에 한번 또 경과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아까는 이게 막 끊어졌었는데, 네,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 텐션이, 네, 조금 생겼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샴푸하면서 이렇게 땡기며 끊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자, 틀어지죠? 네. 네, 오, 틀어지네요. 네. 끝까지. 네, 여기는 아직 조금 더 힘이 생겨야 되겠죠? 었거든요. 근데 좀 단단해졌어요.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자, 네, 틀어지죠? 네, 여기도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지금 10분 경과 했고요. 다시 10분 경과, 그러니까 20분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분 경과 했거든요. 아까 여기가 굉장히 노글노글해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을 줘야 돼요. 아까는 이게 끊어졌었는데 네. 자, 텐션이 생겼죠. 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틀어지네요. 그죠? 네, 그치. 또 한번 볼게요. 이쪽도 아까 봤던 부분에 네, 텐션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는 20분 경과한 거예요. 총 저희 타임에서 20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나머지 15분, 그러니까 총 타임 35분 후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데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졌었는데 가까이 와보실까요? 이게 네, 힘이 생겼어요. 자, 다시 15분 후에, 그러니까 총 타임 35분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네, 네, 네. 네, 총 타임 지금 35분 됐는데요. 네, 오, 단단해.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 35분 했는데 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선생님 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당겨 보겠어요? 가늘게 잡고 아까처럼 손을 잡고 한 가닥 또. 신기해요. 신기해요. 참고로 우리 지금 모델 분은 디자이너 선생님이에요. 네. 오, 재밌는 건가 그죠? 지금 20분 경과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그냥.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어때요? 탄력도 더 생긴 것 같아요. 탄력도? 네. 자, 고마워요, 유정쌤. 네. 자, 샴푸하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저희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정쌤. 네.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시술할 때 냄새도 막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네. 그렇게 독한 향이 아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부감은 없어요? 네. 벌써 많이 맡아본 냄새이긴 한데. 벌써 많이 맡았어요? 네, 그게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약간 단단해졌어요. 아, 네, 만져봤을 때. 원래 젖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3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물로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네. 자, 네.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좋아졌어요. 네. 저도 우리 범수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어. 유정쌤이 한번 볼래요? 느낌이 어떤가? 포들거리는 게 너무 짧았어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요거 잠깐만 얘기해주시겠어요? 약간 후들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고 네. 좀 채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수분 건조하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 천천히. 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프레스 작업을 끝냈거든요. 네. 또 모레쯤에 우리 선생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가는 모발이면서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끝에는 큐테크층이 얇은 상처를 입다 보니까 탈색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피카에 있는 KM을 가지고 클리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수분을 약간만 조절하고 나서 약 도포하고 35분 있다가 프레스 작업. 네, 젖은 모발 상태에서 자, KM을 끝까지 해서 도포했습니다. 자, 35분 자연 방치하고요.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느낌은 좋아요. 약간 이렇게 무슨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경과했어요. 10분 경과한 결과 보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네, 이렇게 탄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탄력이 네, 점점 뭔가 이렇게 되게 좋아졌어요. 아까는 많이 죽어 있었는데 네, 탄성이 생기면서 네, 뭐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네. 자, 10분 경과 했습니다. 네. 네, 20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분 경과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만져보겠는데, 좀 더 탄성이 생겼어요. 네. 네. 되게 좋네요. 네. 쫀쫀해지면서, 네. 아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았었었는데, 네. 지금 20분 됐어요. 근데 탄성이 생겼어요. 대단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제 퉁그러지죠? 네. 자, 거의 이제 35분이 됐어요. 네. 자, 35분이 경과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건강모 쪽의 느낌이나,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손상된 부분. 네. 이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요. 네. 건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네, 부분이 네, 이렇게 틀어져요. 네,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네, 물로만. 자, 지금부터 제가 또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180도로 끝까지 네, 이 부분은 탈색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0도로 자, 이렇게 천천히 180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잠깐만 가까이 오시겠어요? 180도입니다. 180도로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보시면 이제 가까이 와볼까요? 자, 네,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친 면이 없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리닉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한테 느낌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느낌이 어땠어요? 원래 여기가 하나도 안 비꼈는데 일단 비끼는 게 너무 좋고 네, 누가 봐도 찰랑거리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네, 그런 건강한 상태로 보여서 그것도 기분 좋고, 제가 원래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네, 머리가 끊어지거나 좀 빠진 게 많았는데 오늘은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어갖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